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미적분하게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의 마지막 섹션인 더블 인테그랄 또 멀티플 인테그랄 중적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강의 사이트 있고 실습 사이트는 여기 들어가시면 14장에 대한 그 전체 교환과 또 예제 그리고 정리 또 풀이 그리고 문제와 문제 풀이 그리고 코드가 다 주어져 있으므로 필요시 교환과 실습실 주소에 들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 풀이에 그 이거 연습 문제와 그 풀이 그리고 코드는 주소에 들어가셔서 바로 실험하시면 문제 없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연습 문제와 모든 풀이 그리고 코드가 제공되어 있으므로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중적분. 먼저 직사각형 영역 AB와 CD, 즉 XY축의 AB, X축의 AB, Y축의 CD, 즉 직사각형 영역 위에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리전, 요 영역 R 위에서 그려진 이 함수가 그 사이에 요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이중적분으로 f of xy, 요 함수지요. 그게 요 R 영역 위에서의 요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구분구적법을 두 축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긴 직면체 나무 막대들의 부피를 구해서 더하는 방식으로 요 바닥을 그 여러 개의 정육면체 또는 직육면체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위에서 이 함수의 높이를 고려해서 밑변과 높이로 부피를 구해서 그걸 다 더하는 그리고 그 밑변의 그 렉탱귤러 스퀘어를 무수히 작게 하면 점점 이 적분값 즉, 요 부피에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분구적법을 두 축에 적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차원 영역 X, V 위에서 3변수 함수, 즉 4차원 공간에서 그려질 수 있는 그래프죠. 3중 적분도 정의할 수 있는데 요 경우는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에 있는 리전 위에 그려진 그런 함수 요 G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Y가 아니라 U. 네. 해서 요게 그 3중 적분. 3차원 공간의 그 리전을 나누어서 그 위에서 네 번째 축 위로의 높이를 곱해서 밑면의 부피 곱하기 부피를 구하는 식으로 구하면 3중 적분이 되고 식으로 쓰면 같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3차원 영역 V 위에서의 3변수 함수가 그리는 그런 함수와 그 XYG축과 그리는 그런 오브젝트의 부피는 이렇게 3중 적분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구분구적법을 XYG축에 다 적용해서 구하는 식이 됩니다. 자, 이 다중 적분의 가장 중요한 정리가 푸비니 정리인데 이 푸비니 정리의 예는 연속함수의 이중 적분의 경우 적분 순서를 바꾸어도 적분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정리입니다. 즉 만약 리전이 다음과 같이 x축의 ab, y축의 cd가 있는 리전에서 f of xy 이변수 함수가 연속이면
그 R 위에서의 요 이변수 함수의 적분 값은, Y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하고, 즉 C에서 D까지 적분을 먼저 하고, X축에서 A에서 B까지 적분을 해줘서 얻은 값과, X축에서 적분을 먼저 해주고, A에서 B까지, 그 다음 Y축에서 C에서 C부터 D까지의 적분을 해준 값이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적분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이중 적분을 계산한다면 x, y 제곱인 이변수 함수를 요 r 리전 x축은 1에서 2, y축은 0에서 2까지 이 구간에서의 적분을 한다 그러면 f of x, y를 x, y 제곱으로 정의해 주고 y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 그것을 x에 대해서 1부터 2까지 적분해 준 값 4와 또 f를 x에 대해서 1부터 2까지 적분해 주고 그것을 y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적분해 준 값이 4로 일치한다는 것, 즉 적분 순서와 상관없이 이중 적분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바뀌어도 같은 그 적분 순서의 교환이 연속 함수의 다중 함수의 경우 다중 적분에서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연속 함수의 이중 적분이 위와 같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함수인 경우에 적분 영역이 함수로 표현되는 경우, 즉 f of x, y가 영역 D에서 연속이면 이런데 요 영역이 x는 a에서 b까지 그렇지만 y가 g of x와 g1 of x와 g2 of x 사이에 함수로 표현될 경우에 이중 적분은 다음과 같이 y축에서는 g1 of x에서 g2 of x까지를 적분하고 그 함수 값을 x에 대해서 a에서 b까지 적분해 준 값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f of x, y가 영역 d, 요 x축이 h1에서 h2 사이에 함수 사이에 x값이 있고 y축에서는 c에서 d까지라고 한다면 먼저 요 x축에 대해서 f of x, y를 h1 of y에서 h2 of y까지 적분해주고 그 값, 함수 값을 y에 대해서 c부터 d까지 적분해준 값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함수로 정의되어도 적분은 식을 세울 수 있고 또 이중 이변수 함수가 연속이면 그러면 투빈이 정리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식이 세워지면 일반적인 영역에서 중적분의 예를 보면 이런 경우에 요 함수는 요 D 영역 위에서 요 함수의 부피를 구할 수 있고요. 영역이 이렇게 X축에서 요 파이 1 of x와 파이 2 of x로 y값이 cd값이 정해져서 요 위에서의 이변수 함수의 적분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y축은 c하고 d로 컨스턴트로 주어지고 x축에서 여기서 파이 1 of y 파이 2 of y로 이렇게 곡선으로 주어져서 요 위에서의 이변수 함수의 적분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예로 다음 이중 적분을 생각해 보죠. e-y 제곱이라는 함수를 y는 0부터 1-x 영역에 그리고 x는 마이너스에서 1까지 영역에서의 적분 값을 구해 보면 함수는 e-y 제곱으로 주고 먼저 그래프를 그리면 요 함수가 그리고 또 요 구간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요 값을 먼저 그린 것이 여기 있고 실제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걸 그려보면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함수를 3D 플롯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아까 주어진 와 e-x제곱이라는 함수를 우리는 아래와 같은 도메인에서 구간에서 적분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주어진 함수가 요 구간 안에서 x축과 y축 구간 위에서 요 그려진 요 함수의 우리가 부피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구간을 비교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적분값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적분 영역을 보면 e-y 제곱에 적분 영역, 예, 그래서 그 적분 영역이 x축으로 y 이퀄 1-x를,
1-x한 식을 x축에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한 요게 적분 영역이 되는 거고 요 위에 있는 2변수 함수를 적분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적분값을 구해보면 4분의 9로 나타나는데 한번 직접 계산해보면 그러면 2-y제곱을 x축에서 요 구간에서 적분값을 구하는 게 그 적분 구한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f를 y축에서 0부터 1-x까지 그리고 x축에서 마이너스에서 1까지 이렇게 요 적분 구간에서 그 주어진 함수 f를 적분을 하면 이중 적분하면 4분의 9가 나온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요 r 구간 위에서 요 함수 2-y제곱의 이중 적분 값은 4분의 9로 구해집니다. 같은 식으로 그림을 직접 그려서 확인하고 또 요 코드를 이용해서 다른 함수와 다른 구간에서 적분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1변수 함수 적분에서 치환 적분 변수 변환에 의한 치환 적분은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of x dx는 만약에 x가 파이 오브 u라는 그런 4개 변수를 갖고 있는 함수라고 하면 dx는 파이 프라임 오브 u du로 쓰여질 거고 x는 파이 오브 루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죠. 이때 요 파이 자, 파이가 여기서 c 그래서 u에서 c에서 d부터 x축에 그래서 a에서 b로 바뀌어주는 이 함수 파이가 전단사 함수이고 연속인 도함수를 가질 경우에 이제 이런 식이 성립하죠. 자, 이때 이때 이게 f가 파이가 전단사 함수고 연속인 도함수를 가짐으로 파이 인버스를 생각할 수 있고 이 a의 인버스 이미지는 c가 될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b의 인버스 파이에 의한 인버스 이미지는 D가 되죠. 파이 A의 파이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C고 파이 인버스 오브 B는 D가 되죠. 즉 A에서 B까지 F of DX는 C에서 D까지 즉 F of X 대신에 X of U 그 다음 DX 대신에 파이 프라임 of U times DU 즉 DX over DU times DU로 이렇게 치환 적분이 성립되죠. 자, 이것들은 이제 1변수 함수 미적분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고요. 요거를 이 변수 변환을 이중 적분의 경우로 확장을 하려면 그러면 2변수 함수 F가 요 구간에서 R에서 2차원 공간에 있는 R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고 하고 요 이중 적분을 이제 새로운 변수 U하고 V에 관하여 표현해 보도록 하죠. 즉 파이 오브 uv가 xy, x 각각 x와 y가 uv의 함수인 그런 함수가 되겠죠. 요 파이가 연속인 편도 함수를 갖고 그리고 파이가 uv 평면의 영역 s를 xy 평면의 영역 r로 변환시켜 준다고 한다면 요 s를 요 xy 축의 uv 축의 s를 xy 축의 r로 영역으로 이렇게 변환시켜 준다면요 파이에 의해서 그렇다면 xy 평면에서 r의 넓이는 두 벡터 요 차이로 주어지는 평행사변형으로 approximate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편도함수 정의를 사용하면 그럼 요 차이는 요 round pi over round u times delta u가 될 거고 요 차이는 요건 v에 대한 도함수, 편도함수니까 round pi over round v times delta u로 근사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두 벡터 a와 b로 주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면적을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 이 두 벡터의 크기의 절대값이 면적이 되겠죠. 그 a와 b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r의 넓이의 근사값은 요게 라운드 파이 라운드 u와 라운드 파이 라운드 오브 라운드 v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요 면적은 요 두 개를 곱해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되는데 요 델타 u하고 델타 v가 요 저기 절대값 밖으로 튀어나오고 요 벡터만 남게 되니까 요 벡터들의 외적을 구하면 요 외적이 외적의 크로스 프로덕트 정의에 의해서 ijk의 여기 2변수 함수였으니까 2변수 파이의 라운드 파이 즉
라운드 U, 즉 라운드 이제 첫 번째 함수인 라운드 X over 라운드 U가 첫 번째, 그 다음 라운드 Y over 라운드 U가 first 컬럼이 될 거고, 그 다음 G는 없으니까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second row가 라운드 X over 라운드 V 두 번째 변수, 그 다음에 라운드 Y over 라운드 V, 그 다음 G가 0이 되는 세 번째 축이. 요런 행렬식의 디터미넌트가 돼서 결국은 여기서 여기 K로 코펙트 익스펜션을 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의 3승이라서 마이너스 1로 앞으로 나오고 그러면 요 코펙트 익스펜션에서 두 개는 0이 되고 요 하나 항만 남아서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은 요 로우를 바꿔주거나 컬럼을 바꿔줘서 하니까 여기서 요거를 트랜스포즈로 요거를 바꿔줘서 잠깐만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타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코펙트 익스펜션을 하면 K에 여기 3 1대 3, 1, 3 성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3, 즉 4승 해줘서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 요두 개가 그리고 다음 2, 3 성분에 대한 코펙터는 0, 그 다음에 코펙터를 곱하면 0, 또 3, 3 성분 0 곱하기 요거에 대한 코펙터를 곱해주면 0 곱하기 스칼라가 돼서 0이 되니까 남는 거는 마이너스 1의 4승 곱하기 요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이제 K 벡터만 남게 되죠. 요 벡터 요 그리고 요 행렬의 행렬식 값은 A 행렬의 A 트랜스포즈하고 행렬식 값이 같으므로 요거를 대칭 행렬을 구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해주면 그러면 요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요걸 구해놓고 이것이 성립함으로 다음 정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파이 오브 UV의 U는 X 파라메타 펑션 XY 파이 오브 UV는 XY이고 요 함수의 자코비안이라고 요걸 부릅니다. 즉 X의 U에 의한 파셜 디리버티브, x의 v에 의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첫 번째 로우로 하고 y의 u에 대한 두 번째 y의 u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와 y의 v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세컨 컬럼으로 세컨 로우로 하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야코비안이라고 하죠. 이걸 쓸때 라운드 x and y over 라운드 u and v로 이렇게 썼습니다. 요게 요 함수의 야코비안입니다. 자, 이때 정리 전단사 함수 파이 파이가 이렇게 있을 때 파이 오브 UV가 이제 XY일 때 이것이 파이가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고 요 자코비안이 0이 아니라고 하면 연속함수 F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더블 인테그랄 out of F of XY DA는 XY 대신에 파이 오브 UV 여기 함수 파이 오브 UV가 XY였으니까요. 그리고 DA는 요 야코비안 곱하기 DUDV로 쓸수 있고 여기서 그러면 이게 더블 인테그랄의 F of XY 그 다음 파셜 데리버티브 오브 X and Y over 라운드 오브 UV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DUDV가 또 바뀌어집니다. 즉 이변수 함수의 경우 치환적 변수 변환 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행렬에서 배운 또 미적분에서 배운 행렬과 외적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한 야코비안이 인볼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중적분을 계산하면 7xy를 dx dy xy에 대해서 더블 인테그랄을 R 리전에서 구하고 요 리전 R이 XY 평면상의 네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평행 사변형이라고 할때요 적분 값을 한번 구해 보십시다. 이때 요 영역 R의 이제 경계를 보면 요네개요 직선들이 되고 요건 변수 변환을
다음과 같이 이걸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x-2y를 u로 놓고 2x 플러스 3y를 v로 놓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u 이퀄 0 또 v 이퀄 u 이퀄 2가 되고 이퀄 2가 되고 이걸 풀면은 그 다음 v는 여기서 이제 요 그 치환에서 v는 0에서 v 이퀄 3으로 여기서 치환이 성립합니다. 이때 그러면 그 이때 야코비안 라운드 x y and over round u v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x y를 u와 v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풀게 되죠. 이걸 풀면 x는 7분의 1에 3u 플러스 2v로 이걸 연립방정식 풀어서 그래서 그리고 y는 7분의 1에 v 마이너스 2u가 되므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x y란 벡터를 요 선형변환 ta에서 u v를 보낸 이미지가 요 x y가 되는데 요게 t of u는 t of u v는 각각 요런 x와 요 y로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선형변환으로 표현할 수 있죠. R2에서 R2로 가는 변환이기 때문에 언제나 선형변환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 x하고 y가 정의됐으니까 파이 오브 uv가 xy가 된 거니까 라운드 파이 오브 라운드 u and v를 보면 라운드 xy 오브 라운드 u and v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라운드 x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v를 첫 번째 로우로 하고 이게 7분의 3과 7분의 2가 되죠. 그 다음 라운드 y 라운드 u, u로 하면 마이너스 7분의 2가 되고 이걸 라운드 y 라운드 v 하면 7분의 1이 되죠. 예, 이렇게 자코비안을 구하면 디터미넌트 값이 7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자코비안은 구했죠.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시 더블 인테그랄 R의 7xy dx dy는 요 x는 바로 요거고 7분의 1에 요, y가 바로 요거니까 그 다음 dx dy는 요 자코비안 곱하기 du dv니까 그러니까 요걸 풀었으면 7과 7분의 1은 상대에서 없어지고 요 값은 7분의 1이니까 7분의 1에 7분의 1이니까 7분의 1이 이제 우리가 두 개가 돼서 49분의 1 곱하기 자 적분이 여기서 어떻게 uv는 어떻게 되냐면 uv가 바로 0에서 2까지 또 0에서 3 v는 0에서 3까지 즉 du dv에서 u는 0에서 2까지 v는 0에서 3까지 적분하는 이런 적분값이 됩니다. 구하기 쉬운 적분이 되죠. 그거를 코드를 보면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그 영역이 다음과 같이 요런 평행사변형 위에서의 적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까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 y를 풀면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 바로 연립방정식 솔브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고 선형변환 t는 아까 보셨듯이 요 선형변환 요것을 t를 이렇게 표현했고 그럼 자코비안을 바로 이렇게 명령을 줘서 계산을 하고요. 디터미넌트로 자코비안 그리고 그 다음에 f of x, y를 주어진 대로 7x, y니까 그 f를 먼저 u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v를 0부터 3까지 적분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적분 값이 마이너스 7분의 3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렇게 더블 인테그라 하면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 값이 바로 똑같은 마이너스 7분의 3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직접 한번 코드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적분일 경우에 변수 변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실제로 그 영역을 그리고 요 영역 위에서의 그 자코비안 다 계산하고 그 구해진 적분 값이 우리가 구했던 마이너스 7분의 3인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사한 문제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코딩을 위해서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좌표 폴라 코디네이터에서의 이중적분을 생각하면 이건 위에보다 더 쉬운데요. 극좌표에서 이중적분은 변수 변환의 특수한 예입니다. 극좌표가 이제 x equal r cosine 세타를 y equal r sine 세타로 치환해서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r은 0보다 큰 경우에
요 경우에 자코비아는 라운드 x, y 오버 라운드 r, 세타는 라운드 x 오버 라운드 r, 또 라운드 x 오버 라운드 세타가 첫 번째로 오고, 두 번째는 y에 대해서 r, 세타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집어넣어주면 당연히 여기서 여긴 코사인 세타, 여기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그 다음 여기는 사인 세타, 여기는 r 코사인 세타가 되죠. 요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r배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니까 요게 1이 되니까 r이 되겠죠. r은 0보다 같거나 크고, 그리고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여기 같거나 크고. 이렇게 되겠죠. 이로 주어지고 이중적분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더블 인테그랄 f of xy는 여기서 x가 r, x of r세타고 y가 r, x of y of r세타의 매개변수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를 uv, r세타로 치환한다 그러면 여기 자코비안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자코비안은 라운드 x over 라운드 r, 라운드 x over 라운드 세타가 첫 번째로, 라운드 y over 라운드 r, 라운드 y over 라운드 세타가 세컨드로가 돼서 이렇게 치환이 되죠. 그러니까 요 이중 적분은 요게, 근데 요게 그 자코비안이 r이니까 언제나 여기는 r dr d세타라고 쓰고, 여기서만 x 대신 r 코사인 세타, y 대신 r 세타, r 사인 세타로 하고, 그다음 여기 그 구간만 그냥 숫자를 바꿔주면 바로 쉬운 적분, 이중 적분 값이 돼서 위에서 배운 코드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B, 알파, 베타는 적분의 R과 변환에 따라서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이렇게 얻은 극좌표 변환에 의한 변수 변환 공식을 이용한 이중 적분 공식을 아래에서 한번 이용해 보자. 여기서 공식의 예를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예를 아래에서 따라서 이렇게 얻은 변수 이용한 이중 적분 공식을 아래에서 풀어 봅시다.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럼 이제 15. 자, 그러면 주어진 선형 변환 함수의 이중 적분을 변수 변환 공식을 이용하는 이제 구하는 예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f(x,y)를 f (x,y)를 t of r 세타로 보면 여기서 이게 2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1대 이렇게 t에서, 그리고 영역이 d에서는 0 1 0 파이 0파인 구간을, 그 t에 의한 이미지에서는 그 평면사의 중심이 00이고 반경이 2인 반원이 됩니다. 이런 치환에서는 여기서는 요게 2 코사인, x가 2 코사인 세타, y가 2 사인 세타면, 그럼 저기 반지름이 2인 그런 원에 요 구간이면 4분면이 되니까 반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자, 어쨌든 반원 디스타에서 f of x, y equal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 그러면 요게 결국은 x equal r 코사인 세타, y equal r 사인 세타이니까 치환을 하면, 그러면 2 코사인 세타, y는 2배 사인 세타니까 요 치환을 하면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돼서 뒤에 r, dr, d세타가 되고, 구간은 0부터 2까지, r은 그 다음에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가 되니까 저기 여기서 요거는 4배가 되고, 4배 r, dr, d세타가 돼서 구간이 r은 0부터 2까지,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를 바로 적분하면 8파이로 답이 나오게 되죠. 실제로 치환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답을 여러분들이 구할 때는 f equal 4r이라고 하고, f를 r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그리고 세타를 0에서 파이까지 이 구간만 주면 바로 8파이로 답이 구해져서 손으로 구한 것과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환 적분으로 계산하는 게 간단하게 4r일 때 여기서 그냥 바로 구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제 15의 극좌표로의 변환을 통한 이중적분, 여기 극좌표를 이용한 요 r, dr, d세타. 요것은 아래 예제 16을 푸는데 꼭 필요하고, 통계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아래 예제 16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통계학에서 꼭 필요한 적분값, 여기 알아야 될 게 이런 적분이 꼭 나옵니다. 미적분학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요 i가 인테그랄 제로에서 인피니티까지 edd-x제곱 dx를 구하면 2분의 스퀘어 루트 파이 이라는 값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기존의 방식으로 손으로 풀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코드를 이용해서 구한다면 이를 EDD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2드디 마이너스 x 제곱을 x가 0에서 인피니티까지 적분하면 바로 그냥 바로 2분의 스퀘어루트 파이라는 값을 바로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코드는 그냥 단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했냐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요게 요 값이 둘 다 같으니까 이건 x축이나 y축이나 똑같은 적분이니까 요 두 개를 곱하면 x 제곱은 요 품위 정리에 의해서 요 순서를 바꿔 줄 수 있고 이중 적분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x 제곱을. 그러면 비로소 요것을 극좌표 변환을 통해서 이중 적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리미트 프로세스를 써서 r 완화에서의 그 구간에서의 적분값 또 R2에서의 적분값을 구해서 리미트 프로세스를 거쳤는데 예를 들어 이게 작은 원이 반지름이 A이고 큰 원이 반지름이 스퀘어 루트 2A라 그러면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각각 A 또 스퀘어 루트 2A인 원을 일사분면의 부분을 각각 영역 R1, R2라고 하고 그 구간에서 이제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분값은 요 xy 요 렉탱귤러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그러면 샌드위치 프로퍼티가 성립되거든요. 그럼 각 영역에서 같은 식의 적분값을 구해서 여기서 a를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주어진 식의 적분값을 얻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이중 적분을 그 두 개를 구하고 그 다음 리미트 프로세스를 써서 구한 것인데 그것을 코드를 이용해서 구하면 요 i 적분값 i는 품위 정리해서 i 스퀘어 이렇게 풀 수 있고 그러니까 x equal r 코사인 세타 y equal r 사인 세타로 치환하면 그리고 일사분면에서 그래서 요 극좌표를 바뀌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이렇게 r 제곱이 되고 그러면 i 제곱은 더블 인테그랄에 2dd 마이너스 r 제곱 r dr d 세타가 적분이 돼서 요 r 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이 r dr이 dt가 되므로 i 제곱은 다음과 같이 같은 적분으로 값이 바뀝니다. 요거를 그냥 쉽게 그냥 요 적분 값을 구해 보면 요 h가 exponential 2dd 마이너스 t지요.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제곱이 아니라 이제는 t를 h를 t에 대해서 0부터 인피니까지 적분하면 바로 1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값이 1이 나오니까 2분의 1에 인테그랄 제로에서 2파이즈까지 1 곱하기 d 세타를 적분하게 되니까 이건 당연히 2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파이가 돼서 i 제곱이 4분의 파이니까 i는 2분의 스퀘어루트 파이로 구해집니다. 즉 모든 과정을 보셨듯이 그 손으로 직접 구하지 않고도 이제는 한 번에 f를 2dd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으로 정의하고 그 f를 y에 대해서 0부터 인피니까지 그리고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0부터 인피니까지 이중적분을 해주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중적분 값을 구할 수 있고 즉 i 스퀘어가 4분의 파이라는 따라서 i는 2분의 스퀘어루트 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배웠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간단한 명령어로 뭐 1변수 함수 때나 또는 2변수 함수 때나 다 쉽게 구해지게끔 이미 코드가 충분히 발달해 있으므로 그것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추가 문제는 여기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예로 문제와 풀이 또 코드가 같이 제공되어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것들은 답을 확인하고 코드를 여기에 주어진 다양한 모양의 그 문제들 적분 영역에서의 적분값 등등을 구하시면 됩니다.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필요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제 17은 영역이 D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3중 적분인데 W equal X minus UI plus 4G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3중 적분을 구하라. 3중 적분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대로 변수 3개 주고 그 다음 X, F를 정의해 준 다음에 F를 X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 Y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G에 대해서 마이너스 3까지 3번 적분을 해주면 바로 답이 72인 게 바로 확인돼서 나오죠. 3중 적분이건 4중 적분이건 많은 경우는 바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치환 적분을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그런 함수와 구간으로 바꿔줘서 계산하면 됩니다. 중 적분은 이 파트 3, 이 확률 통계와 빅데이터에서 자를 이 확률 결합 분포를 계산할 때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아래 예를 보면
연속 확률 변수 xy의 확률 밀도 함수, 결합 밀도 함수 f of xy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아까 본 그런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그 요때 확률 그 요 조건을 만족할 요 함수가 요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구하라 하면 결국 이 적분 값을 구하면 되는 것인데 요 확률은 10으로 풀었으면 요 f of xy가 9분의 1의 2d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y일 때 요 구간 요 리전이 뭐냐면 x는 이렇고 y는 요 사이에 있는 요 리전에서의 이중 적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적분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적분 값을 주고 구간을 주고 자 먼저 x를 y가 0부터 2분의 1 마이너스 x까지 그 다음에 x가 0부터 2분의 1까지 그렇게 해서 적분 값을 구하면 그러면 그냥 적분 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exponential이 들어와 있는 값으로 표현이 되고 구체적인 값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 dot n of digit 여기서 그 5자리까지 하면 이게 5가 6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의 6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0.01243구로 정확한 근사 적분 값이 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할 때 이 확률을 구할 때 꼭 이런 적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중 적분을 구한 셈입니다. 예. 여기서 얼마 전에 한글날 우리가 하루 쉬어서 그때 저쪽 서촌에 갔을 때 정철 송강 정철이 지은 연시조 훈민가가 보여서 그걸 사진을 찍은 내용인데 그걸 마지막으로 캘큘러스 파트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캘큘러스를 배운 건 우리가 짧은 시간에 배웠지만 요 전체 캘큘러스 1 and 2에서 뭐 연속성, 극한, 파셜 데리버티브, 멀티플 인테그랄, 그레디언트 또 그다음에 뭐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죠. 라인 인테그랄. 그리고 이 멀티플 인테그랄을 배운 후로 이제 가우스 정리라든지 스톡스 정리라든지 등등을 이제 더 배우는 건 배우게 되는 이것이 이제 미적분학 1년 동안 배우는 내용인데 요 내용은 요 주소에 들어가서 요 캘큘러스 랩에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뭐 파셜 디리버티브 뭐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그레디언트에 대한 예제들 연습 문제들 또 풀이 코드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또 들어가서 또 다른 뭐 저기 멀티플 인테그랄 하면 멀티플 인테그랄에 가서 멀티플 인테그랄에 관련된 문제와 또 풀이 과정 그리고 또 코드 그리고 실제 실습실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다 대충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했고 이 미적분학에 대한 지식을 더 알고 싶은 학생 또 내가 강의를 녹화해 놓은 것을 더 들어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듣고 싶으면 먼저 요 책에 들어가면 전체 연습 문제들이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 멀티 베리어블 캘큘러스가 강의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재 강의록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10장을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 10장에서는 파라메트 이퀘이션은 폴라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강의와 또 문제 풀이 동영상들 그다음 교재 전체 내용과 그 연습 문제 또 예제의 풀이와 또 코드 다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참고해서 필요할 때는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적분학은 이 한꺼번에 코드를 모아놨는데 이 함수 뭐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piecewise continuous한 함수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리미트 구하고 또 데리버티브 구하고 또 미분을 응용하고 또 적분하고 또 요 구간 적분 면적 구하는 거죠. 그다음 리만썸 구분구적법 그리고 무한 급수와 시리즈와 시퀀스 인파인 시퀀스 예를 들어 n이 이렇게 요 시퀀스로 가면 n이 늘어나면서부터 수열이 어떻게 늘어난지를 볼 수 있는 거 또 수렴 반경 구하는 거 뭐 쭉 벡터 펑션을 그래프를 그리는 거 도함수를 그리는 거 벡터 펑션 3변수 파라메트릭 벡터 이퀘이션이죠. 이퀘이션을 그림을 그리고 또 요거에 라인 인테그랄을 하는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할 수 있게끔 여기에 한 페이지에
간단한 코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하고 또 멀티플 이니그랄을 하고 여기서 이중적분을 바로 하고 그리고 그 아래 그 적분 영역이 그 직사각형이 아닌 경우에 또 하는 적분들 또 부피를 구하고 또 표면적을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 벡터 펑션에 그림을 그리고 또 컬을 구하고 적분하고 그린 펑션 뭐 등등 간단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뒀으니까 여기서 참고로 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 주소에서 캘큘러스에 쭉 또 모아놨으니까 여기서도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학생들이 위적 툴을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 그 문제풀이 한 내용들이 쭉 여기 주소에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학생들이 보고서 그 문제를 풀어서 낸 풀이 과정 그 다음에 풀이 과정과 그걸 그 풀이 과정이 맞는지를 코드를 이용해서 확인한 내용들 뭐 등등 이 쭉쭉 그 전체 그러니까 1학기 또 그리고 2학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적분을 하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교재에서 클릭해서 그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한 풀이와 필요한 코드들이 미적분학 1, 2의 전체가 다 있으니까 선형대수와 전체 코드를 다 가지고 있듯이 다양한 문제, 다양한 케이스들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앞으로 파트 3, 파트 4 하는데 큰 어려운 점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미적분학에 필요한 코드들은 여기서 따로 부록으로 뭐 리미트를 구하거나 또는 디스턴스를 구하거나 또 그레디언트를 구하거나 뭐 디스턴스를 구하거나 라인의 길이를 구하거나 또 그런 코드들 다 제공했고 또 필요한 공식들도 꼭 필요한 것들은 여기다 집어넣었으며 예를 들어서 뭐 입실론에다 리미트를 구하는 코드라든지 실습하는 코드도 여기에 같이 제공했고 그리고 관련된 그런 문제도 도함수를 구하는 함수 도함수를 구하는 명령어들 뭐 등등을 다 실제 다 제공해 주었그 브록으로 제공했으니까 적분에 대한 공식들 미분에 대한 공식들 급수에 대한 공식들 또 벡터에 대한 공식들 여기 외적에 대한 공식도 추가로 줬죠. 그리고 외적을 구하는 그런 코드도 실제로 외적을 구하는 코드도 제공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벡터와 B 벡터가 그거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고 그것이 서로 수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한 그런 예도 제공했습니다. 코드도 같이 제공했고 공식도 제공했고 그래서 아크랭스를 구하는 공식들 또 관련된 코드 커버처를 구하는 공식과 구하는 코드 그 다음에 라인 인테그랄 하는 공식과 코드 그리고 서페이스의 에리아를 구하는 공식과 관련된 코드와 연습 문제들 서페이스 인테그랄 표면적을 구하는 공식 컬을 구하는 공식 뭐 그 다음 벡터 캘큘러스에 필요한 정리들 그린스 정리, 스톡스 정리, 다이버전스 정리에 대한 연습 문제와 뭐 풀이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이버전스 시어렘의 그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이 캘큘러스 책의 15장 8절에 있는 연습 문제 8번 코드를 이제 푸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그 시각적으로 보인 다음에 그것에 이것이 이제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어렘이 실제로 주어진 그 함수식에서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코드를 제공해서 우리가 손으로 구한 답시 실제 정확화되는 걸 확인하고 그 코드를 이용해서 다른 유사한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그 공식과 함께 연습 문제와 코드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15장, 5절, 15장, 8절 등등. 자, 이상으로 멀티 베리어블 캘큘러스를 마치고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발표하고 그동안 한 것들 보고서를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 파트 3 확률통계와 빅데이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